자, 이번 시간에 2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해당 파트에서 출제된 것은 우편사업의 보호 규정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파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갖다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편사업의 보호 규정이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느냐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공의 이익, 국민의 권리보호,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이런 법률로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서신에 대한 독점권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우편법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뭐뭐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서신 독점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독점적인 사업의 틀을 만들어줘야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서신의 독점권을 부여하는데 누구에게만 그것이 있다? 국가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독점권의 대상은 뭐냐? 서신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체국 가서 어떤 물건을 갖다 보낸다라고 하면 서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도 전부 다 국가에서 독점을 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주된 독점의 대상은 서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서신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단순히 편지, 이거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그냥 편지로만 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서신 관련했을 때 개념에 대해서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서신이란 서신 의사 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라고 했는데 이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서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인이 들어가거나 특정 주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편물 갖다가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봉투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서울특별시 땡땡구 땡땡동 땡땡아파트 101동 101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 홍길동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땡땡구 땡땡동 무슨 아파트에 101동 101호다라고 한다면 특정 주소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누구를 알려 수신호라고 했어요. 홍길동이라는 특정인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들어갔고 이것도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을 서신이라고 합니다. 서신의 범주 안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냐라는 건데 가만히 보세요. 서울특별시 땡땡구 땡땡동 땡땡아파트 101동 101호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세대주 혹은 고객님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서신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느냐? 예, 맞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특정 주소가 나와 있죠. 근데 세대주나 고객님은 특정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서신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정 주소가 나와 있죠. 특정인은 아니지만 얘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서신입니다. 서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서울특별시 땡땡구 땡땡동 땡땡아파트 땡땡아파트 홍길동 이렇게 되면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땡땡 아파트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예가 안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특정 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지만 뒤에 홍길동이라는 특정인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서신의 범주 안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가 안 나오는 사례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특별시 땡땡구 땡땡동 땡땡 아파트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몇 동 몇 호 이게 안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세대주 고객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특정인도 아니요 특정 주소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서신 독점권. 근데 서신 독점권의 예외적인 상황에 나와요. 예외가 된다라는 것은 얘네들은 서신의 독점권 범주 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즉 국가에서만 독점적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번에 보시면 신문이 있고요. 나번에 정기 간행물이 있습니다. 정기 간행물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협회지를 만들어가지고 뭐 매주 혼 격주 아니면 월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기 간행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원에 보시면 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예요.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의 책자 형태로 인쇄 재본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지를 제외한 거예요. 제외. 왜냐하면 밑에 보시는 상품 안내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목적상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표지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품 안내에서는. 자, 그래서 48쪽, 여기서는 16쪽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보시면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명칭 중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서적은 다음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예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표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중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분을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서적 관련했을 때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 두 번째 등장하는 거는 그 중에 하나만 표시가 되면 돼요. 마지막으로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된다라고 했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1페이지, 2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라본에 보시면 상품 가격, 기능, 특성 등의 문자, 사진, 그림 등으로 인쇄한 16쪽 이상 표지를 포함한다.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적은 그 안에 들어간 이 본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지를 제외해서 표시를 하고 반면에 상품 안내서라는 것은 상품 관련했을 때 광고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안내하고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표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를 포함해서 가장 광고 효과가 뛰어난 데가 어디겠어요? 표지 제일 앞이겠죠. 혹은 뒤다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표지를 포함해서 책자 형태 상품 안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됐다라고 했는데 잠깐 여담입니다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를 발표했잖아요. 그 우편 상식을 보면 처음에 발행됐을 때 이게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갖다가 예전 자료와 지금 새롭게 발표된 자료를 비교하려고 막 작업을 하는데 페이지가 없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다 세고 이 작업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그 다음 되니까 다시 이제 항의가 들어와서 페이지를 있는 상태로 이걸 다시 수정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막 이제 찾았던 걸 다시 예,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놨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 뭐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이 자료를 발표한다는 게 상당히 급박하고 거기서 일정을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다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라는 거대한 조직이 이걸 갖다가 작업을 해가지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매끄럽게 작업을 하거나 그 일정에 맞춰서 이미 사전에 자료를 갖다 충분히 작업한 상태에서 공개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번에 하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쫓기는 듯이 작업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신구 관련했을 때 비교하고 학습 안내 드리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2021년 1월 달에 수정사항으로 나왔었는데 그 수정사항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빠지고 예전 자료 그대로 해가지고 실어놨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지나니까 다시 바뀐 내용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또 표시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 며칠 사이에서 그렇게 급박하게 변화를 줄 정도로 뭔가, 그렇게 작업을 했었어야 했느냐라는 건데,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조금 아쉽다. 예. 자, 아무튼 소목적상 서적 관련했을 땐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충족, 중간은 하나만 표시가 되면 된다. 그 다음에 라본에 말씀드렸죠. 상품 안내에서는 16쪽 이상의 표지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라본에 보시면 상품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봉한다는 개념은 편지 봉투에 집어넣어서 풀로 붙이거나 뭔가 접착제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지 않는다, 이게 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봉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화물에 이렇게 딱 붙여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첨부 서류 또는 송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장. 송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뭔가 보낸다라고 하면 그 상품이 어떤 품목이고 뭐 어떤 내용이고 이런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써놓은 걸 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 서류라고 되어 있고, 4번에 보시면 국내에서 회사에 돼 있는데, 회사는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라는 거 가지고 굉장히 이 말로 해가지고 살짝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상호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다라고 돼 있어요.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업용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 앞에다가 다른 형태의 뭔가를 갖다가 표현한다, 상업용 서류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구분하면 좀 좋겠습니다. 물론 교재에서 여기서 말하는 상업용 서류가 정확하게 뭔지는 언급은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서신 독점권 예외로서 얘네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본점과 지점 간에 어떤 상품을 갖다 개발하면서 상품에 대한 뭐 팜플렛을 갖다 만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뭐 결제 서류가 있었다든지, 그 밖에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개발한 내용이 있었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 보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업용 서류가 어떤 얘기냐라고 한다면, 그냥 쉽게 접근하면 뭐 회사의 팜플렛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결제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연구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서신 독점권의 예외다라는 거예요. 예외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서신 독점권의 예외에 관련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에 들어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목적상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신 독점권의 타인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자, 이 앞에서 서신 독점권 관련해가지고 설명된 부분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뭐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해서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을 때 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타인이라고 했을 때 그 타인의 개념이 뭐냐? 자기 외의자예요. 따라서 개인이 됐든, 그러니까 자연인이 됐던 법인이 됐던 불문합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연인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권리를 갖다 갖고 태어난 사람, 자연인. 법인은 법적으로 부여를 받은 것이고 이런 것들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렵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성분이 있으세요. 자, 근데 B라는 여성분을 갖다가 짝사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예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막 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접어가지고 B라는 분을 찾아가서 차마 말을 못하겠고 내 뜻이 이렇다라고 해서 전달해줬다라는 거죠. 그 전달하는 순간에 갑자기 야, 너 서신 독점권 위반이야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되지 않는다라는 개념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업이라고 했습니다. 업,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게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럴 때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게 눈으로 드러나는 이익뿐 아니라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익까지 유형과 무형의 이익을 다 어떻게 해요?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조직과 계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조직, 그 다음에 뭐 계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가지고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두 사람 이상의 의식적으로 결합한 활동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여기서 말하는 조직 관련했을 때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 한다. 어떤 요건을 갖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신문사, 통신사, 운송기관, 각종 판매 조직 등의 조직 규모의 대소 여부를 불문한다. 무슨 얘기예요? 조직이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요게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 송달할 경우에 서신 송달의 정부 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 1회 송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1회 송달도 금지. 뭐 몇 번까지 허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 이걸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그로 인해서 정부의 독점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단 한 번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에 보시면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 금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서신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모회사예요. 모회사. 모회사. 그 다음에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라는 회사. 이게 자회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C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자회사예요. 자회사. 그런데 A가 C라는 회사에 뭔가 보내야 되는 우편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체국에 가서 접수해가지고 배달을 갖다 의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조직을 이용해서 B한테 야 이거 보내니까 여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C한테 보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서신 독점권 관련했을 때 계속 안 된다, 금지한다, 단 이래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위탁 가능한 서신이라고 하면서 새롭게 뭔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 서신에 대한 독점권을 국가가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일부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허용을 단 요건에 있어요. 중량과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에 대해서는 위탁이 가능하다. 이걸 꼭 국가 기관인 우체국을 이용한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민간 업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우편물에 대해서 취급을 하는 거 허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서신 독점권 하려면 끝까지 다 유지하든가 그러지 왜 갑자기 이 얘기가 튀어나왔느냐라는 건데요. 얘네들은 도대체 왜 허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예전에 꽤 오래전인데요. 한미 간에 FTA를 갖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 측에서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우편 시장을 정부에서 독점하지 말고 이걸 좀 개방하라라는 거였어요. 개방하라.
근데 현실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허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일부 허용해 주는 걸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위탁 가능한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중량이 350g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넘거나예요. 넘거나. 이것도 오화예요. 오화. 그 다음에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예, 우리가 우편물을 분류할 때 통상 우편물이 있고 소포 우편물이 있어요. 통상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서신 같은 게 그런데 자, 이 통상 우편물 중에 규격 우편물이 있고요. 규격 외가 있어요. 정한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규격이라고 한다. 여기를 갖다 넘는 것들을 규격 외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규격은요. 편지 봉투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편지 봉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정도가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지 봉투. 자, 그러면 규격과 규격외가 있는데 규격의 중량을 세 가지로 나눠요. 5g까지. 그다음에 5g 초과해서 25g까지. 물론 이제 이걸 이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5g 초과 그다음에 59g까지. 이것도 이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규격 우편물 관련했을 때 중량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보고 있는데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라는 것은 이 중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규격 우편물로서 5g 초과 25g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요금을 얘기해요. 요 요금을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저 뒤에 가시면 우편 관련해서 법령이 나와요. 그 법령 중에 일부에 요 내용이 들어갔고 이것도 실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이렇게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통상 우편 요금에 요거에 요금이 있는데 거기를 10배를 넘는 거 그런 것들은 위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 불가해요. 등기 취급 서신이라는 것은 등기가 있고 일반 우편물이 있어요.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일단 요금 체계가 다르겠죠. 등기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접수했고 그것들이 어떤 우편 경로를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취인에게 들어갔다. 수취인 누구? 몇 시?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록 취급된다. 우편물의 경로를 다 기록하고 관리한다라는 게 등기 우편물이고요. 그렇지 않은 게 일반 우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 이런 것들은 불가하다라고 했으니까 위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탁이 안 된다. 다만 이런 것들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위탁이 가능합니다. 서신에 대한 독점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국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 그래서 이 내용이 등장을 해가지고 누가 들어왔느냐? 민간 사송업체가 들어왔어요. 이 규정으로 인해서 CJ택배가 처음에 통상우편물 관련했을 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우편물 방문 서비스를 갖다가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해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비율도 별로 많지 않고 그다음에 뭐 그다지 뭐 이걸 하지 않더라도 우체국에 큰 타격을 입지 않더라라는 거죠.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은 위탁이 가능한데 이거 관련했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중량이 있지 않습니까? 중량이 350g 넘거나 그다음에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량이 350g 넘어요. 한 500g. 근데 요금은 10배를 안 넘어요. 그러면 이거 관련했을 때 위탁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왜? 보세요. 중량이 350g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359g 넘지 않아요. 그런데 요금의 10배를 넘네요. 그러면 이것도 위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중량이 359g 넘어요. 그 다음에 요금도 10배를 넘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위탁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중량이 359g이 안 돼요. 요금도 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시면 서신송달의 위탁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서신송달을 요청하고요.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라는 거죠. 요청한다는 건 부탁하고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은 서신송달의 위탁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수 기타 반대급부를 조건을 하는가 여부를 불문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 서신을 갖다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해줘. 상대방이 그래 해줄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뭔가 대가를 받는 것도 여기에 서신송달의 위탁이라고 보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서신송달의 위탁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수 기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가 여부를 불문하다는 것은 돈을 받든지 돈을 받지 않든지 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서신송달 위탁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요, 우편물의 운송 요구권 관련했을 때 보시죠. 사실 우편사업이라는 것은요, 운송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송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우편사업을 갖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편관서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 요구권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이런 우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좀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운송 요구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보상을 한다. 요구 대상에 보시면은 철도, 궤도 사업 경영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운송 사업 경영자에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요,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푼 들어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갖춘 상태에서 우편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갖추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부탁한다는 거죠. 자, 이거 우편물 운송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좀 자리를 내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하 여러 가지 무슨 무슨 권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이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용을 갖다 세밀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의 영역까지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 보시면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죠.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한다. 라본에 보시면 운송원 등의 통행권이라고 하면서 청구에 따라서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 더 넘어갈게요. 마본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 청구 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보시면 청구를 해서 뭔가 그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우편물 운송 요구권 관련했을 때는 청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개선을 해줘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내용상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답원에 보시면 운송원동의 조력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자, 우편 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 운송원, 집배원군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예요.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거예요. 자, 조력의 요구를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느냐? 그렇진 않죠. 자기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와줬죠? 그러면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라본에 보시면 운송원 등의 통행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 담장 우탈이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의 장애라는 개념이 있는데 도로 장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멀쩡한 도로였는데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이게 유실됐어요. 그러면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회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행히 이쪽으로 갔는데 뭐 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어디를 지나갔냐 하면 밭을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밭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곡식에 피해를 줬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운송원이 이렇게 해서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우편물을 지금 운송 중에 있는데 중간에 여기에 돌에 탁 부딪히면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근데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싣고 배달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도움 준자의 청구에 따라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자, 마번에 보시면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가 있어요. 우편물 운송 중인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 배를 탔을 때가 그래요. 배를 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섬들이.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섬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평소에 배가 어떻게 하냐면 운행을 여기 갔다가 돌아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 아주 작은 섬인데 여기에 우편물 갖다가 배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운송원이라든지 집배원께서 선장한테 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해서는 뭐 도선장, 그 다음에 운하 도로, 교량, 뭐 기타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않냐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권자의 청구 시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청구에 따라서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 목적상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그대로에서 내용을 갖다 암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그러면 우체국에서는요. 도로를 통과한다. 그 유료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료도로를 통과할 때 무조건 요금을 안 내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요와 관련했을 때는 그 관련된 법이 예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료도로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꽤 오래전에는 이렇게 해서 유료도로를 갖다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다 요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체국에서의 차량에 대한 요금을 납부를 안 하니까 면제를 해주니까 다른 민간 사송업체에서 이 제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어떤 물건을 갖다가 배달하고 운송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해당 요금을 갖다가 내지 않고 누구는 내느냐? 이건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 제기 이후에 관련된 법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그냥 여담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시험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문장을 갖다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법원에 보시면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가 면제라고 되어 있어요. 우편 업무의 전용 물건 압류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압류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가 B한테 돈을 갖다 1,000만 원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면서 이 1,000만 원 언제까지 갚아라. 뭔가 뭐 차용증 쓰고 그랬겠죠. 그런데 B가 1,0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입 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B한테 계속 요청을 합니다. 야, 1,000만 원 갚아야지 왜 안 갚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참을 단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제한을 목을 꽉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B가 만약에 어떤 땡땡 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금을 갖다가 딱 목을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금 관련했을 때 사용하고 처분하고 수익하는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목을 꽉 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원래 이 예금 가지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압류를 딱 목을 쥐면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도 특별하게 얘가 빚을 갖다가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환가를 합니다. 회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작업들을 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언뜻 내용은 그래야지. 우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그런 것들 갖다가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렇다면 국가기관의 우체국한테 누가 압류를 칠까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일반적으로는 우체국이 여기 있는데 우체국한테 뭔가 압류를 친다? 민간인이?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우편 관서에 우체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편 취급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요 개인이죠. 민간이네요. 그 다음에 별종 우체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이 뭐 건물이나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우편 업무를 갖다가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편 취급국과 별종 우체국을 갖다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채무 채권 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의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우편 업무를 갖다 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원래 우편 업무라는 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러한 업무가 제약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체국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우편 취급군과 별종 우체국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부가 면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서류까지 포함한다는 것도 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세나 지방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 국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법인이 내는 법인세, 그 다음에 개인이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내는 세금, 소득세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 아니면 뭐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제세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다 보면 뭐뭐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그 다음에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라고 되어 있죠. 선박이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선장은 적화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때 손해에 대해 그 선박의 화주 전원이 적재함을 비례로 공동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를 분담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배가 있습니다. 큰 선박이 있는데 여기에 짐을 갖다가 이렇게 싣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 B, C, D 각각의 여기에 이제 물건을 갖다 실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 우편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배가 지나가면서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 휘몰아치면서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불고 그 다음 비가 막 쏟아져요. 파도도 높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거 좀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험을 갖다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선장이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짐이 너무 많으면
배가 이런 파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물건을 갖다가 던집니다.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건을 처분한다는 것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그 실었던 물건을 갖다가 던진다, 바다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니까 선장이 결단을 내려요. A 요 물건을 딱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래 놨더니 배가 좀 더 가벼워져가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폭풍이라든지 폭우, 파도 이런 걸 다 헤쳐나가서 여기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A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B, C, D 우편물은 자기 우편물에 자기 물건에 대해서 안전을 갖다가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고마워요. A한테 인사하고 그냥 끝나면 A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나만 손해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선박의 화주 전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주라는 건 뭐냐면 짐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물건의 주인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화주라고 표현하는데 전원의 적재함을 비례로 해서 공동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액이. 자, 그다음 크기도 다 비슷해요. 이런 상황에서 A가 이렇게 자기 물건을 갖다가 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A의 희생에 대해서 누가? B, C, D가 그 적재화물에 비례해서 이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해가지고 줍니다.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우편물한테는 야, 너도 얘가 희생했으니까 너도 이득본 게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거 해서 분담금을 내.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편물에 대해서는 분담시킬 수 없다라는 게 이 얘기예요. 요 사람들이 부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편물 빼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머리를 좀 쓰지. A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처분하지 말고 우편물을 그냥 떨어버리지. 던져버리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오해시고요. 왜냐하면 우편법을 보시면 우리 교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법령에서는 만약에 물건을 처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편물은요 가장 나중에 처분하도록 돼 있어요. 가장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한 다음에 그래도 위험하면 우편물이 맨 마지막에 처분되는 것이지 우편물부터 던져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앞번에 보시면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 관서에서 운송 중인 거나 아니면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편물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 압류를 모두 다 수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편물을 막 찾아야 되잖아요. 아, 이거 압류래. 뭐 이거에 대해서 압류래. 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 업무를 갖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요건을 갖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송 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우편물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발송국. 그 다음에 그게 도착을 해요. 도착국이라고 해요. 발송국에서 도착국까지 가는 거. 요걸 갖다가 운반이라고 하는데 요런 운반, 발송국에서 도착국까지 운반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운송 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발송 준비를 마쳤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편물 갖다 접수를 받으면 우편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우편물을 도착하는 곳 별로 해 가지고 나눠요. 나누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다시 적재하고 이런 걸 갖다 맞췄다는 것을 갖다가 발송 준비 마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어서 우편물의 우선 검역권이라고 있습니다.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검역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우편법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물의 우선 검역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호규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셨잖아요.
요거 관련했을 때 만약 이를 갖다가 뭐 위반했다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 뒤에 가시면 관련된 우편 특권을 갖다가 침해한 죄에 대해서 뭐 벌금을 얼마 이하로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하셨던 내용들이 나중에 그 저 뒤에 법령 쪽에 우편법에 보시면 벌칙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제한능력장애에 대한 법령적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의 발송, 수취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장애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법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한능력자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예금편을 보시면 예금거래 상대방으로서 뭐 미성년자나 피안중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해요. 그때 가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갖다 다루겠지만 일단 우편상시 쪽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살짝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크게 능력자와 제한 능력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능력자가 된다라는 것은 권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이런 걸 갖췄다라는 것이죠. 행위 능력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갖다 제대로 못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뭔가를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후의 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광인, 미친 사람, 그 다음에 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대로 이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사 제한 능력자들도 여기에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취자, 광인, 교제는 없지만 뭐 유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법에서 이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어떠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무효나 취소를 갖다 주장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우편 업무 관련했을 때 그걸 갖다가 제한 없이 전부 다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편 업무라는 것은 하루에 취급되는 물량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렇게 다량의 우편물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취급해야 될 업무가 그로 인해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제한능력자 관련해가지고 이런 업무를 했는데 이거 무효입니다, 취소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찾고 그걸 갖다 또 파악하고 이후에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속한 우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비록 제한능력자가 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치 누가 한 것처럼요. 능력자가 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간주한다라는 것은요. 본다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이거와 대비되는 것은 추정한다라는 얘기인데 의미가 전혀 달라요. 간주한다라는 것은 그냥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내가 보기에는요. 아,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니야.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라고 본다라고 하면 나쁜 놈이에요. 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걸 본다, 간주한다는 개념이고요. 반면에 추종한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사람이 되게 착해요.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사람이 선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꿔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추종한다라는 거예요. 추종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쁜 사람으로 추종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잘못했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간주한다 본다라는 것은 그 생각을 안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만약 시험 문제에서 간주된다 이걸 갖다가 뭐뭐 본다 이렇게 하면은 동일한 의미지만
추정한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에 따라 제한능력자 행위임에도 우편관서에 대하여 임의로 이용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왜? 신속한 우편 업무를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 다만 법률행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칙은 그렇지만 이 원칙만을 고집할 수는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하자나 흠이 발생돼서 무효나 취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제한능력자가 한 것이라 하더라도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임의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한능력자라면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를 말하며 행위 제한능력자 보시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한정치산자 이렇게 했었어요.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한정, 치산, 재산에 대해서 다스리는 것을 갖다 한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굉장히 멀쩡해요. 뭐 생활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그런데 유독 이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뭐 보증을 서달라, 누가 돈을 빌려달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자기 것들을 다 내어주고 보증 서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관련했을 때 예전에 보면 한정치산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그 재산 관련했을 때 행위를 할 때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민법 관련된 규정이 바뀌면서 용어가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반면에 피성년 후견인 관련했을 때는 이 사무 처리 관련했을 때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판단의 능력이 흐려지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치매가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피성년 후견인 관련했을 때 이렇게 지정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 능력자와 의사 제한 능력자를 모두 다 포함해서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학습했던 서신 독점권 관련된 내용 있죠. 거기에서 정의와 각 세부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대상되는지. 반면에 여기에서 예외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 신문이나 정계관이나 서적 등 관련했을 때 각각의 요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뿐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이라고 해서 우편물 운송 요구권 등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수목적상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우편상식이 단독 과목으로 딱 등장을 했고 문항수가 20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든지 다 쉬운 문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조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내용 위주로 해서 꼭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마 처음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계속 반복하면 익숙해지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합니다. 그렇게 익숙해지기까지 많이 읽어야지 눈에 금방 들어온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